본격적인 얘기 나옵니다. 자유락 분위기를 해친다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 뭘까요 이게? 선도죠. 옛날 선도죠.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? 생활이죠. 제가 제가 부장님한테 연락 드려서 받은 거예요. 이게 백현중학교 생활 주제. 근데 지금 가장 이 상벌점이라든지 이 수업 침해하고는 트랙이 달라야 돼요. 상벌점 이런 거는 경범죄예요. 근데 수업권을 그 수업방에 이거는 얘하고는 좀 질이 달라요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수업을 방해하게 되면 전체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. 그래서 제가 빼봤어요. 몇 가지를. 그랬더니 조항이 한 6개 정도 1, 2, 3, 8, 20, 23 이 조항이 수업과 관련된 겁니다. 20 교육과정 내 활동을 합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. 수행평가를 합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도 지금 징계가 뭐예요? 어디까지야? 출석정지까지예요.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백현중의 생활규정이 만만치가 않아요.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. 제가 생활지도부장 할 때 한 학기를 생활지도부장을 하고 소진이 되어버렸어. 그래서 교감선생님한테 교감선생님 공과 하루 주세요. 제가 생활지도부장 필요한 건 그냥 공과입니다. 공과. 그리고 저기 상봉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춘천에 가서 의암모를 하루 종일 돌면서 도대체 되는 게 없어 생활지도. 뭔 어떻게 교내봉사 징계를 주면 애는 안 바쁘고 선생님이 더 바빠. 관리감독하느라고. 사회봉사 구하려고 고생을 해.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 가서 10월에 어느 날 제가 결심 일을 안 물어 싹 다 의심해보겠다. 징계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의심해보자. 바꿔보자. 그래서 이제 교내 봉사부터. 왜 교내 봉사가 힘드냐? 교내 봉사를 학교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요. 교내 봉사와 사회 봉사 차이는 뭐냐? 학교를 위한 봉사는 다 교내 봉사다. 그래서 굳이 학교에서 할 필요가 없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사들을 제가 좀 개발을 해서 카페에서 교내 봉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수십 개의 아이들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게 교내 봉사가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태가 안 되는 건 좋은 게 아니더라. 애들이 뭔가 보람을 느껴야 돼.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교내 봉사에 좀 부질부질한 일이 아니라 참으로 이게 도움되는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. 교내 봉사하고 또 사회 봉사. 그것도 사회 봉사 이제 제가 여기 지금 6개의 조항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6개의 조항은 이제 백현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가자. 6개. 그래서 여기까지 시정표 커야 되나?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선생님들께서 싸우지 말고 얘들아 다른 징계 규정보다도 친구들, 요 제가 이 워딩을 얘들이 주면서 얘야 그건 교권 침해야 이런 말 하지 말자. 교권이란 말 입에 내는 순간 어머니들 반말해. 당신만 교권 권리 있어 우리 애들 결혼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료 학습권이다 이렇게 말.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도 붙이고 저 뒤에다도 잘 보이는데
붙이시고서 좀 한 1, 2주 계도 기간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를 막 할 것이다. 그래서 물론 여기 근데 사회공사를 보내려니 보낼 데가 없어.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니네 교회 봉사하는 곳에 가서 해와. 그냥 그렇게 바꿨어요. 제도를 전일제로 안 하고 그냥 방과후에 2시간씩 해서 한 달 이내에 해와라. 그리고 출석정지. 그러면 애들이 출석정지를 여기 애들은 출석정지 그거 안 받죠? 네, 거기까지 한 갈 거야. 근데 선생님한테 건방 중에 이 자식이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교탁에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이런 거야. 그래서 이건 퇴학 시작을 해야 되는데.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출석정지 10일 했어요. 그랬더니 출석정지 10일 하니까 애들이 좀 죽었어. 왜 죽었냐? 심심해서. 그게 은근히 매력 있는 게 출석정지 심심해서 준 거야. 그리고 그것도 제가 출석정지 애들 방학이라는 생각을 하더라고. 알았어. 방학이라 했지. 그럼 방학 숙제도 있어야지. 그래서 방학 숙제를 150쪽짜리 과제물을 만들었어요. 그것도 활용하셔서 이렇게 한두 달만 좀 고생하셔서 선도 하시고 지도하시면 10월쯤 되면 학교 안의 평화가